이게 청첨마입니다. 첨마가 이게 참나무예요. 참나무 그 옆에도 여기 참나무가 있었고요. 이건 참나무 숙주목입니다. 숙주목, 썩은 숙주목. 이 옆에서 딱 연결돼서 같이 나오는 건데, 첨마가 꼭 청첨마는 처음 캐봐요. 올해는 어이구, 이거 뭐야? 내년에 나올 거네. 이건 다시 드려야 되고. 이렇게 골프채 하나 나왔습니다. 골프채 이거서 내년에 나올 거니까 그냥 또 줘야겠어요. 도로 이 밑에 보니까는 알들이 꽤 있습니다. 이것도 내년에 나올 건데, 내년에 나올 거. 그리고 이곳은 골프채가 올라왔으니까 슉 캐봐야죠. 골프채 하나 더 이렇게 나왔고요. 이게 숙주목이에요. 숙주목, 참나무 썩은 거. 그리고 여기도 첨첨마가 하나 있으니까 싹 다 올렸으니까 얘는 타주 민통선 안에입니다. 군부대 안에 이렇게 세 개. 상태가 별로 썩 영양분이 없었는가 봅니다. 여기도 보니까 내년에 나올 것. 아따, 내년에 나올 게 세 개나 되네요. 세 개. 여기 뭐 애기 첨마도 있고, 조그만 거 애기 첨마. 여기다 근데 잘 해갖고 한 군데로 네 개, 여기 네 개 있죠? 첨마라는 것이 열었습니다. 여기도 또 하나 있고 다섯 개. 여기도 첨마가 썩은 거 있으니까 여섯 개. 조그만 것들, 쪼무레기들, 뭐 요것도 해서 일곱 개. 한 군데로 잘 해서 묻어줘야 돼요. 군부대 안에서 캐니까 뭐 일반인들은 잘 들어오기가 쉽지 않죠. 군부대 안에 출입증 있지 않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 좀 들어오기가 좀 힘든 지역이에요. 이렇게 해서 첨마라는 것을, 첨마의 속성을 알면 좀 많이 캘 수 있어요. 첨마는 여기 보니까 여기 애기도 있고 8개. 이렇게 다 해갖고 한꺼번에 묻어줄 거예요. 잘해서 잘 만들어서. 여기 보니까 9개. 또 3개, 10개. 여기도 보니까는 띠지 첨마가 하나 있어요. 이것도 11개. 애기들을 다 해서 다 묻어줄 거예요. 반듯하게. 이것도 해서 이것도 3개. 3개들 해서 숙주목으로 서 있다가 다 해서 반듯하게 정렬해서 묻어줄 겁니다. 다시 제가 첨마는 무한정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. 그 자리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틀려지니까. 여기까지 12개. 내년 되면 이 자리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첨첨마 이렇게 해봤고, 여기도 보니까 애기도 있네. 여기도 애기. 그리고 여기를 지나서 바로 여기 옆에 길로 가봅니다. 여기는 사람들 그냥 다니는 길이에요. 여기 요 밑에는 모짜리고 논이고 아래 밑에고. 에휴, 이것도 첨마라고. 나도 첨바랍니다 하고 쓱 올라왔네.
아이고, 골프채라고 연약합니다, 이것도. 한번 들어서 잘 굳어줘야겠어요. 천마라는 거 속성을 알면은 아주 좋습니다. 천마 속성. 재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, 그래도 자연산 채질화되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도 개 중에. 여러분도 한번 천마가 싹 다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한번 찾아다니고 보시죠. 지금도 천마는 있어요. 사람 많이 있어요, 이제. 그러니까 다시 보스 다 할 거고, 한 군데로 새끼들 모아갖고, 보스 종이 다시 할 겁니다. 땜빵. 어디는 청천마가 나오고, 어디는 홍천마가 나오고, 그러는데. 천마의 속성이죠. 이것도 골프채 이렇게 세 개 캔데다 놓고, 네 개죠, 네 개째. 이건 다 수리해 줄 거고, 지금 오늘 평일이라 뭐 사람들 안 들어온 것 같아요, 별로. 천마가 어디쯤에 있으려나. 멧돼지가 와서 다 헤쳐놓은 건지, 사람이 헤쳐놓은 건지, 뭐. 기타다가 다 헤쳐놨어요. 또 나오면은 영상 켜갖고 잠시 오늘은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. 에이.